안녕하세요, 김효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간 핫토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7080세대 톱 가수이면서 디스코의 여왕이라고 네. 불리는 분이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십니다. 이름만 얘기하면 아실 텐데 이렇게까지만 힌트를 드려서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특히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무려 111년 만에 가장 더운 하루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서울과 아프리카의 합성어죠. 서프리카라는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어제 서울은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보다도 더웠는데요. 38.3도까지 올라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관측 사상 111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더위에 지칠 수밖에 없는 날씨입니다. 평소보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서울은 7월 16일 이후 지금까지 보름 넘게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상관측일에 가장 높은 기온을 보여 역대 가장 더웠던 94년도 폭염을 갈아치울 만큼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서울은 39도까지 치솟아 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지 않아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겠습니다. 더위 체감 지수는 중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온열 질환이 비상입니다. 갈증이 없으시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요.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충분히 내려가지 못하면서 오늘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8시를 넘긴 지금 서울 28도, 부산 2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9도, 청주 38도, 대구 37도 등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38도 이상 오르며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태풍 종다리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가 점점 서진하면서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또 남해안은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휴가철 해수욕장 물놀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높은 파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오늘 밤 서울은 최저기온이 30도에 가까운 초열대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8월 시작부터 더위가 굉장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불쾌감이 극에 달하는데요. 오늘은 수도권과 충남, 호남으로 오존 농도까지 짙어집니다. 가급적 외출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을 하신다면 최소한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김현욱의 굿모닝.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있었던 연예계 가장 핫한 소식과 연예계 다양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주간 핫토픽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효성 연예부 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 기자, 김고홍 세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들어가죠. 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70년대를 풍미했죠. 세시봉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윤형주 씨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0일에 먼저 방송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부분인데요. 담당 경찰서에 따르면 일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윤형주 씨를 수사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윤형주 씨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을 하면서 41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기소 의견이면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본 건데 경찰 수사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면서요? 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 그 시행사 측에서 이제 고소를 접수했고 7개월간 이 수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시행사라고 하면은 이 어떤 건설업에 있어서 어떤 단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윤형주 씨가 이 시행사를 인수해서 경기도 안성에
이 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금을 100억 원대 투자금을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윤영주 씨가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면서 시행사를 인수해서 투자금을 모은 다음에 법인자금 31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인출해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는 또 별도로 본인의 지인을 그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서 또 급여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또 빼돌렸다. 총 금액이 11억 원에 달한다라는 이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사과 관련돼서 이제 배임 횡령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윤영주 씨 하면은 포크송의 대부 가수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올해 72살이신데 네. 사실 이제 이 시계 바늘을 한 1960년대 후반으로 돌리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이 모든 부모들의 어떤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의대에 입학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연애 활동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여의치 않으니까 또 다른 지역에 의대로 또 편입까지 했지만 결국은 졸업을 못하고 중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스스로 가수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네네. 그러고 뭘 했느냐.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영남 씨, 뭐 김세환 씨, 함께 송창식 씨 함께 세시봉 활동도 하고 송창식 씨랑은 트윈폴리오라고 듀엣으로 또 번안곡이라고 해서 이제 외국 곡들 네네. 이제 한국적으로 이제 개사해서 부른 노래들이 인기를 끌었고 그 뒤에는 또 솔로 전향을 해요. 이때 또 많은 명곡들이 나오죠. 우리들의 이야기, 어제 내린 비, 뭐 라라라, 우리 뭐 조개 껍질 묶어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것도 네. 이제 윤영주 씨 노래였고. CM송도 진짜 많이 하셨죠. 맞아요. 네. 사실 본인이 아예 광고 회사를 설립합니다. 해가지고 한 1,400개에 달하는 CM을 와우. 만들었는데 우리가 사실 딱 들어보면 알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 껌이라면 역시. 네. 뭐 네. 이런. 껌이라면 역시. 그렇죠. 한 1,400곡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하죠. 그랬던 어떤 화려한 과거를 지니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네요. 네. 더군다나 윤형주 씨가 소속됐던 이 그룹 세시봉이 영화로 제작되면서 요즘 세대들에게도 유명해졌잖아요. 맞아요. 딱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세시봉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를 따온 영화가 네. 개봉을 하면서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 하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잘 되는 이유가 또 강하늘 씨가 출연을 했는데 강하늘 씨가 윤형주 씨를 모델로 삼아서 그래서 연기를 했는데요. 방금 전에 보셨던 사진처럼 안경, 뭐 머리 스타일 저렇게 기타를 잡는 모습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 많이 사랑을 받았고 세시봉이 다시 한번 또 뭉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윤형주 씨가 뭐 조영남, 김세환 씨 등과 함께 공연을 이어온 바 있고요. 윤형주 씨가 또 화제가 되는 부분이 윤동주 시인의 육촌 동생이다라고 네, 알려졌죠. 네. 집안 대대로 정말 한 획을 그은 그런 가정으로서도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윤형주 씨가 윤동주 시인의 그 시에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도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께서도 그 꼭 반대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게 좀 성사가 되지 않은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 예술가 집안이네요. 그렇죠. 예. 육천 동생이 뭐냐면 할아버지들이 형제인 거예요. 그럼 멀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요 또 이 윤 씨 일가는 할아버지 형제들이 앞집 뒷집 이렇게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가까웠고 그 이제 시에다 노래를 붙이지 말라고 한 건 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시가 노래인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윤형주 씨 아버님이 조금 더 어떤 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손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죠. 보통 시인이 아니다 네. 하고 그렇죠. 만류를 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에 대한 가치를 더 그렇죠.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자체가 고귀한데 그렇죠. 손대면 오히려 폄하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런 우려를 나타내신 거겠죠. 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 사건 사고로 구설수 올라 있는 상태인데 윤영주 씨의 입장 발표가 있나요? 네, 윤영주 씨 측에서는 네. 그 회사에 빌려준 차입금이 있어서 그 돈 일부를 쓴 건 맞지만 횡령 혐의는 절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미처 그 해명하지 못한 부분 이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경찰 조사 당시에 있었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상태라서요. 경찰에서도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네.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윤영주 씨가 공인으로서 50년 모범적으로 살아왔다. 본인의 명예를 걸고 꼭 소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그 필리핀에서 오지 마을에 집 지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귀국하는 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에 돈이 없으면 이제 넣는 걸 가수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우에 이제 대표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빼서 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정확한 상황은 이제 주말이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저희도 여러분께 그 이후의 내용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다음 소식은 이 도시 여부의 스장 이덕화 씨에게요. 네, 사실 도시 여부가 굉장히 인기인데 그 가운데 이덕화 씨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본인의 그 아버님과의 추억이 서려 있는 강원도 8호를 찾아서 어떤 뭉클한 부성의 부정 이 아버지와의 얘기로 시청자를 울렸습니다. 예, 이덕화 씨 아버지 고 이해춘 씨도 배우셨잖아요. 대단한 배우셨죠. 네, 네 1951년에 연극배우로 이제 출발을 해서 영화 뭐 한 100여 편인데 그 다 말할 수 없지만 비약골, 뭐 현해탄의 서름, 나그네 서름, 현해탄에 울지 않는다. 뭐 현해탄 알고 있다 이런 영화들에 출연했는데 특히나 현해탄 알고 있다로 제1의 대종상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흔히 성격파 배우라고 하잖아요. 강인하면서도 연기력도 굵직굵직하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그런 어떻게 보면 성격파 배우로서 한국 영화의 세장을 열었다 이런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분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부자의 추억 어떤 사연을 공개한 거죠? 네, 이덕화 씨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 아시는 것처럼 그 젊은 연예인들이 사부를 모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덕화 씨가 그 사부로 출연을 한 건데 강원도 8호호라는 그 장소에 고 이해춘 씨, 그러니까 이덕화 씨 아버님과의 진한 추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책감이 든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아버지 이해춘 씨가 이제 8호 인근에서 요양을 하고 계실 때, 본인이 그 좀 뭐랄까요, 그 오토바이 사고라든지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해드려서 결국 돌아가신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8호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면서 말이죠. 변한 게 없다. 내가 밤에 낚시를 하러 오면 아버님이 나타나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짓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덕화 씨가 이렇게 본인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춘 씨가 이제 말년에 그 요양을 8호 인근에서 하고 계셨어요. 그 요양 8호 인근에 하고 계실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쓰러졌다라는 것은 뭐 사실은 되게 걱정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덕화 씨는 오히려 아 이제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구나라는 약간은 철없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연예계에서 일이 잘 풀리면서 잘 나가던 그때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덕화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해춘 씨 상태가 더 나빠지셨다는 거죠. 그 부분이 엄청난 죄책감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자가 함께 병원 생활을 한 겁니다. 그 칸막이 건너에서 이해춘 씨 결국 건강이 악화돼서 돌아가셨는데 이덕화 씨 입장에서는 옆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또다시 한번 눈물을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그 죄송스러운 마음은 평생 두고두고 한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임종을 못 본 거잖아요. 본인도 누워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본인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께서 떠나가신 것 같다라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그렇게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돌아보면 이젠 아버지께서 돌아오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들로 살았던 기간보다 자신이 부모님으로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살았던 기간이 훨씬 길게 됐는데 부모님한테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요. 아버지께서 조금만 더 살아계셨더라면 잠깐이라도 내가 행복하게 모셨을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후회와 회한으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덕화 씨에게 고 이해춘 씨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제가 성격파 배우라고 하면서 네네. 굵직하면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지니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 모습이 삶에서도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엄한 아버지는 아니었네요. 네, 일단 평상시에 네. 무뚝뚝한데 이덕화 씨가 이번에 도시어부에서 이런 일화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낚시 좋아하잖아요. 예전에도 굉장히 진짜 낚시를 좋아하는데 네. 밤새서 낚시를 한 거죠. 근데 요 8호에 어떤 그 가을이라든가 뭐 늦봄 이럴 때 물안개가 낀다고 그래요. 네. 근데 새벽에 물안개를 젖히고 노젓는 소리가 나더래요. 네. 근데 거기에 아버님이 오신 겁니다. 왜 오셨나 했더니 그 이덕화 씨 옆에 쭉 같이 낚시하는 분들한테 커피를 한 잔씩 이렇게 따라주시더래요. 근데 이덕화 씨한테 마지막에 옛다 여기 이거 한 잔 남았다 너 마셔라. 근데 이제 요걸 이제 받아서 마시고 아버님은 그 길로 돌아가시더래요. 다시.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가시고 나서 다시 노젓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이덕화 씨가 원 없이 정말 넋놓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부정이 느껴졌겠죠. 그러네요, 예. 밤새 낚시한 아들 새벽에 커피 한 잔 먹으라고 그걸 멍게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 무심한 듯 한 잔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똑같은 거죠. 야, 오다 보니까 커피 한 잔 놓여 있더라. 네. 어, 네. 본인이 탔으면서 이렇게 네. 그냥 예. 침대를 무심한데 네. 그런 느낌인데 네. 참 이게 이제 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또 고 이해춘 씨로부터 받은 그 부정이 그대로 아들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덕화 씨도 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들이 있는데요. 네. 아들 굉장한 재원이더라고요. 네. 5급 공무원 또 합격을 했었어가지고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었고 행정관이네요. 네, 행정관으로서 네.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러니까 아버지의 매니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이태희 씨입니다. 이태희 씨가 밝히기로는요. 아버지 역시, 이덕화 씨 역시 굉장히 무심하게 사랑 표현을 한다고 해요. 말로써 이렇게 뭐 사랑한다든지 챙기는 게 아니라 무심하게 툭툭 그냥 행동으로서 늘 보여주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버지께서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시는 그런 바쁜 생활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덕화 씨가 꼭 지켰던 부분이 운동회는 꼭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김밥을 싸들고 온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이덕환 씨한테 전했던 그 커피처럼 네네. 그 그대로 방송에서 재연을 했어요. 아들한테도 이거 따라보니 한 잔밖에 안 남았네. 너 마셔라라고 하는데 아들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울죠. 네. 그러니까 그 참 아들 아버지 사이에 부자마다 그런 참 부성애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절절한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자, 우리가 모성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제 부성애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초대석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자리가 좀 부족해서 오늘은 특이하게 김묘성 기자와 고현준 시사평론가는 좀 먼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일찍 퇴근합니다. 예.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네. 한번 드렸는데 굉장한 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허스키한 보이스가 네. 매력적이고 특히 화려한 무대 매너 빼놓을 수가 없죠. 70년대 디스코의 여왕 이은하 씨. 언젠가는 또 만나겠지. 기적 속에 멀어져 가네.
끝. 멀리 기자기 운에 그렇지만 외롭지 않네. 와우.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일단은 와 일단 이분 먼저 소개를 하고 네.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개그우먼 김보아 씨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네. 와우. 안녕하십니까. 네네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야, 나도 정말 이은하 씨 너무 멋진 게요. 네. 야, 어쩜 이렇게 생방송 나와서 여유가 네.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아니. 한 배 이 목소리가 나오시고. 네. 여유 없었어요. 네. 굉장히 급당황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무슨 나는 무슨 네. 외국 무슨 쇼인 줄 알았어. 네. 어, 오랜만이에요. 아니, 시청자분들이 이거 네. 보시면 야, 이거 녹화 아니야?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시간에 가수들은 목 자체가 안 그럼요. 나오거든요. 네. 그럼요. 저 사실은 네. 그래서 밤을 새고 왔습니다. 아, 잠을 안 주무셨구나. 아, 왜 그러냐면요. 네. 저희들은 그 원래 그렇죠. 이제 밤에 좀 목이 많이 풀리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잠을 자면 그 그러니까 네. 허스키들은요. 또 그 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꽉 잠겨 버리죠. 그렇죠. 아침에는요. 소리가 거의 아,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워밍업을 좀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돼요. 또 이 노래가 예. 질러야 되는 곡이잖아. 처음에가. 그러니까 제가 그만해 여기가. 그러니까 음악 소리는 자꾸 제가 굉장히 급당하겠어요. 네, 근데 노래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저희 스튜디오를 아주 꽉 채워주셨어요. 춤사위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시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역시 정말... 몸이 기억하고 있네요. 네. 율동을. 그렇죠. 네. 오늘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일단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짝 잠이 안 깬 분들도 지금 뭐 번쩍 눈이 떠졌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네. 공식적으로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이은화입니다. 저는 평생을 이은화로 살아온 여러분들의 네. 기억 속에 있는 그 이은화 맞습니다. 조금 불었을 뿐. 하여튼 오늘 네. 정말 이 김현욱의 예. 굿모닝에서 여러분들 네. 만나서 너무 좋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는 단계고 네. 뭐 목소리는 괜찮습니다. 예.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수다방이 만들어져서 저는 예. 굉장히 기뻐요. 아, 그러니까요. 예. 많은 시청해 주세요. 예예예. 예. 사실 저 건강 프로도 한번 나오셨었어요. 네. 아, 예. 그때도 나오셔서 있었군요. 또 본인의 그 건강 얘기도 해주시고 이제 이런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뭐 이제 원래의 그 모습으로 네.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또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자 일단 홍종선 기자께서 아. 이은아 그러면 뭐 우리가 설명 필요 없지만 사실 설명 자체가 사족인데. 그렇죠. 설명 필요 없지만 그래도 프로필 한번 읊어드릴까요? 아, 또 사실 프로필 네. 읊으려면 한 시간 시간이 걸리면 아~ 모자랄 만큼 많은 활동과 수상 경력도 예~ 대단해요. 예~ 국무총리상까지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예~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1973년에 님마중으로 데뷔를 했는데 아~ 그때 나이 겨우 13살. 73년도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1976년에 그 명곡 아직도 그대는 아~ 내 사랑. 이 노래 아주 유명세를 탔죠. 네네. 그러면서 방금 불렀던 이 밤차가 네네. 1978년도 곡인데 요 보셨지만 손 찌르는 요 틈 사이로 네. 디스코의 여왕에 등극을 하죠.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1979년도에 아리송해가 또 인기를 끄는데 그 아리송해가요 생각해보세요. 이은하 씨가 직접 작사하신 처음 작사한 노래였어요. 그 노래로 바로 KBS 가수 왕까지 거머쥡니다. 그리고 77년도부터 1985년도까지 무려 9년 연속 10대 가수상. 9년 연속? 네, 70년대에 아주 굉장한 이 뭐 남녀 가수 통틀어서 엄청나네요. 이 가요계를 장악한 두 혜성이 있었는데 네네. 한 명이 이은하 씨, 한 명이 혜은이 씨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또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 늘 변화를 추구해요. 이은하 씨 노래도 장르가 보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르고 2012년에 또 재즈 음반도 내셨어요. 이런 변화에 대한 어떤 열망, 그렇죠. 노력 이런 것들이 저는 오늘의 이은하 씨를 여전히 탑 가수에 있게 한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뭘 어떻게 인사드려요? 사실일 뿐. 진짜 간단하게 읊어주셨네요. 네. 워낙 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아니 되게 네. 많이 또. 예. 중요한 포인트가 말이죠. 예. 73년도에 데뷔하셨는데 이때 나이가 13세인데. 사실은 얼결에 그게 기념음반 냈다가요. 네. 그냥
갑자기 그 예전에 없어진 그 TBC 방송국에 네. 신인 가수 후배 오르는 바람에 가수를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13세 이게 저 가능한 초등학교 데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기념문반을 그냥 기념문반을 만든 건데 네. 갑자기 제가 신인 가수 후배 올라왔다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네. 들어가는 바람에 노래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 만 17세 미만은 노래 못 해요. 그러니까 예. 법적으로 저희 예, 그 이제 제가 원래 고향이 왕십리예요. 그래서 네. 저희 큰집 언니가 이름이 저랑 이제 본명이 저는 효순이었고 언니가 네. 효실이 언니였어요. 그래서 언니가 행당여중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일부러 등본을 갖다 갖다 주면 놀래가지고 그냥 얼결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언니 얘기했지만 네네. 나이를 속인 거네요. 그렇죠. 야,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한 네 살을 속인 그러네. 거예요. 삼은소이죠. 아우 그래서 정말 그때, 세상 살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쵸. 또 발육이 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에. 아마 제가 뭐 좀 민망한 얘기지만 속옷 속에다가 머플러 같은 거 뭉쳐서 이렇게 뭐, 몸을 만드시고 뭐 실뭉탱이 뭔가 네, 그렇죠. 지금은 그런 보조물이 보형물이 많이 네. 나왔는데 네. 예전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더운 날은 내 게 아니니까 어떨 때는 화장실 갔다 오면은 얘가 여기 돌아가 있는 거예요. 아. 내 게 아니니까 정말. 감각이 없어. 이러고 다니면 저희 아버지가 예 그래요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돌아서 가지고 또 만지고 그렇죠 네, 네. 나이만 속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신체적인 그렇죠. 조건이 그렇죠. 다르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막 화장도 진하게 일부러 아유, 하고 세상에. 화장이나 할 줄 아나요 그러니까 또 저희 아버지가 화장을 시켜주니까 또 세상에. 그게 얼마나 촌스러웠겠어요 그러네 네. 네. 아니 근데 13세에 데뷔를 하셨는데 사실은 네. 13세면은 지금 언뜻 생각해봐도 요즘에 이제 조숙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린 나이고 뭘 잘 모를 때잖아요. 근데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 이거를 13세 나이에 감당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3세 나와서는 아 제가 유망주구나 그렇게 가면서 이제 16살이 되면서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때 이제 한 3년 후 정도가 이제 그게 뭐 이제 그 네. 이제 인기 그러니까 이은하라는 이름을 알려준 건 그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었어요. 명곡이죠 정말. 예, 그래서 그 사실 16살짜리가 부를 만한 노래는 아닌데 이제 네. 19살, 20살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아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런 감정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 그러니까 어린 몸은 발육이 안 됐는데 제가 목소리가 어렸을 때부터 좀 허스키했어요. 예. 그래서 그나마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근데 피디 선생님들한테 혼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막 허스키하게 불러놔가지고 네. 라이브 할 때 애기 목소리가 난다고 막 화를 내시는 감독님들도 계셨었어요. 예. 뭐 하여튼 그러저러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죠. 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네. 네. 근데 뭐 워낙에 감성이 네. 좋으셔서 네. 우리가 사실 뭐 속을 내 속은 게 아니라 왜 네. 우리가 키도 크고 몸도 예쁘네 이래서 나이를 속는 게 아니라 네. 워낙에 허스키 목소리도 좋았지만 감성이 좋아서 네. 사실 저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 정말 처절한 사랑을 끝낸 그런 사람이 부른 걸로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요. 아직 피지도 않은 꽃봉오리인데 마치 다 해본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은 야. 그동안 가수 생활을 하면서 네. 기억에 남는 그런 팬들과의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워낙 인기가 있으셨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집으로 찾아오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꿈이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지하에 스튜디오가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녹음실도 있었고 네. 뭐 하여튼 집에다가 하여튼 갖가지 그런 걸 많이 해놔서 야 돈 네. 많이 버셨네 다 갖추셨네 그때 당시 그때 당시는 조금 그랬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그림을 계속 그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한 분이 남았던 게 느닷없이 그러니까 네. 주소도 별로 없고 네, 네. 이름만 몇 번 이렇게 팬레터가 왔었는데 네. 갑자기 봉투가 왔어요. 그러니까 네. 조흥은행 수표였던 것 같아. 조흥은행이라고 기억하세요? 보내다가. 네, 기억하죠. 조흥은행. 지금 그 S은행으로 통합이 됐죠. 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 79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반차 네. 아리송에 부를 무렵인데 그래서 수표가 왔어요. 100만 원짜리가 왔어요. 그때 당시 100만 원이면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몇천 정도 되는 돈인데 밝히지도 않고 그냥 사고 싶은 거 사라 그러면서 세상에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야. 그거를 네. 근데 이제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저도 워낙 잘 벌 때였고 이거 받아도 되나? 근데 정말. 근데 어디에다 돌려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주소도 뭐, 없고 주소도 없고 네. 출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은행 가서 뭐 이거 뭐 어디 저기 도난신고할 수도 없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네. 사실 예전에는 연말 되면 방송국 지금도 하나 하죠. 그러니까 네. 사랑의 모금 뭐 이런 사랑의 모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거는 내가 쓸 돈은 아닌 것 같아서 기부를 하셨구나. 예, 기부를 했죠. 네. 근데 사실 뭐 지금 인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혜은이 씨가 본인이 야, 나 옛날에 원조 아이유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이은하 선생님을 보아, 원조 보아라고 해요. 아~ 왜냐면 보아가 14살에 데뷔해서 아시아를 장악했는데 13살에 더 빠르네. 사실 아주 한참 전에 그리고 뭐 한국에서만 인기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뭐 국제 무대에서 수상도 하시고 저는 그 기억이 나요. 그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보니 타일러가 한국에 왔을 때 뭔가 두 사람을 듀엣을 붙여야 되는데 그때 다른 누구도 아닌 이은하라는 이야. 가수를 붙였는데 그때 나이가 20살이? 아니요, 16살. 아, 그렇죠, 안 됐었죠. 아직도 그랬는 사람하고 네. 밤차 불을 무렵이야. 그때 그 이은하 씨를 붙였는데 노래를 뭐 대충 이렇게 맞춰가지고 듀엣을 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대등하게 잘 불러서 노래 끝나고 나서 보니 타일러가 이 가수는 도대체 누구냐고 했을 만큼 뭐 대단한 가창력뿐 아니라 인기도 정말 어마어마했던 그러네요. 그런 분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저를 완전히 와 없던 기억까지도 다 새록새록 정말 잊었던 기억들이 와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잊었던 그러니까 약간 스토커 같은 분이세요. 아 제가 워낙 또 태면, 사실은 네. 좋아 많이 이나 선생님 좋아하고 누가 그래 학생들. 학교에서 장기자랑 대회 했을 때도 네. 이은하 씨 노래가 꼭 빠지지 않았거든요. 맞아. 학교는 제대로 다니셨어요? 어떻게 학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만 두고 솔직히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 아시다시피 뭐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네. 왜 지금은 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연예인들 오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네. 안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제가 중학교 이 추첨인데 제가 흔히 우린 뺑뺑이라고 하죠 돌려가지고 그거를 네. 안 하고 네. 제 딴에는요 네. 뭐 무슨 음악 학교가 생겨서요 네. 저 시험 봤다가 제가 가수 한다 그랬더니 바로 떨어뜨리더라고요. 아 요즘으로 따지면 예중 예중 시험을 본 건데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학교가 그게 처음 생겼어요 그 해에 70 제가 그때가 6학년이니까 74년도에 그 무슨 리틀 모 학교가 생긴 네,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이제 그 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노래는 이제 네. 붙었어요. 근데 네. 면접을 보는데 아 제가 대중가요 한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래가지고 학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추첨도 안 넣었죠. 이미 지나갔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인 이제 호적을 세 살을 올리면서. 느닷없이 중학교는 없어지고 고등학교 졸업으로 그냥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아, 걸로 해서 이런 또 에피소드가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전수학교라고 그래서 왜 네. 전수학교라는 네. 그 상업학교로 이제 네. 답심리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학교가 아예 지금은 없던데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고등학교를 하고 네. 사실 정만두고 이제 집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중점을 뒀던 거는 네. 왜냐하면 가수니까는요 네. 팝송을 부르면 네.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팝송만큼은 제가 다 외워서 내가 쓰고 읽고 외우고서 할 만큼 해가지고 꼭 그거는 네. 제가 완전히 그거는 독파를 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예. 큰 기사감이에요 사실. 오늘 가수 사실... 이은하 중학교 건너뛰어. 중학교를 안 다니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 집에서 그냥 이제 수학하고 영어만 배우면서 네, 그러니까, 영어는 특히 수학은 네. 뭐 보이지가 않는데 네. 가수니까 이제 팝송을 부를 때 교수님이 보실 수도 있고 네, 외국 분이 보실까 봐 그거는 정말요 제가 정말 외워가지고는 어린 나이인데 프로다 프로 진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영어를 무지하게 그러니까. 회화를 잘하는 줄 예. 못합니다. 예. 그래서 보니 타일러가 이렇게 극찬을 했군요. 그러니까. 예. 예.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취미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얘기를 네. 취미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반전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뜨개질이 취미래요. 아니 너무나 네. 파워풀하고 걸크러시 같은 느낌인데 드릴까? 네. 너무나 예. 여성스러운 취미를 정반대적인 아니 이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게 네. 이제 직접 뜨신 거예요? 네. 예, 뜬 거예요. 이게 네모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여름에도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수들한테는 목을 쓰는 그렇죠, 분들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에어컨 바람 때문에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요 이름 이쁘다. 보시면 여기 네. 핸드메이드 이은하에서 제가 아예 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들한테 겨울 되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사실은 제가 차를 타면 멀미를 많이 하고 편두통이 심해서요. 거의 기절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와. 단순 노동이라 그래서 이걸 계속 똑같이 하면 예뻐요. 예. 어, 너무 예쁘고 부드럽고. 아니 이거 지금 이게 옷 색깔하고 좀 맞으시죠? 어, 맞네요. 아, 제가 집에 가서 세수할 때 써야 되겠어요. 머리 올릴 때도 좋고 그다음에 네. 스키 같은 거. 맞아요. 네. 그래서 모자로 써도 되고 귀마가도 되고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저기 네. 이제 여기 보시면 네. 네. 이제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목도리를 이렇게 따는데 목도리는 이게 시간이 예뻐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겠네요. 사실은 짜투리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요거를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써도 돼요. 이렇게, 그, 아, 그래, 그래. 모자로 이제 귀마개로 이렇게 써도 되고. 맞아요. 지금 뭐 내리면 이제 이렇게 지금 112년 만에 폭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열치열하고 이열치열입니다. 근데 네. 요즘 냉방병 때문에 갑자기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뜨개방 오니까 아니 냉방병 때문에도요. 우리 목 쓰는 분들은요. 네. 이거 맞아요. 필수예요. 아니 지금 접을라고? 아니 지금 막 TV 켜신 분들은 이제 이은하 씨 초대석이 아니라 산림구단 엄지척인 줄 착각하시겠어요. 아니 예. 근데 이은하 씨 목 아프시니까 그거 하시면 좋을 것 아니 실제로 예 여기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은 라고 써 있어요. 와 힘드네. 아 고급져요. 요거는 제 셔츠하고 이렇게 맞네. 아, 제가 일단 네. 하나 고르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그러면 네. 언제부터 뜨개질 하시고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저기 전에 이제 많이 활동할 때 김보현 씨하고 네. 명현숙 씨 미스 롯데 출신 있어요. 네, 네. 네. 명현숙 씨는 이제 제가 나이를 속여서 네 살을 올리다 보니까 친구가 됐구나. 그네들하고 친구를 해서 삼총사라고 그러고 늘 뭐 10대 가수나 이런 데 같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늘 겨울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목도리 이제 긴 거를 했죠. 근데 이제 긴 거를 하다 보니까는 아 이제 짜투리가 남길래 했더니 오히려 저 짧은 게 더 좋아들 하시길래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죠. 뜨개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선물도 하시고 그런데 이 뜨개질로 또 선물해가지고 오해도 받으셨다고. 아, 무슨 내용이에요? 그 이제 왜 저희가 뭐 큰 디너쇼나 이런 걸 하면 사실 이제 가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제 딴에는 뭔가 깊은 선물. 그래서 이제 저 큰 목도리가 그래서 보통 예전엔 목도리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떠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테이블이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이제 감사의 표현으로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이제 40, 50대 분들이 장가를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이나 사장님들한테 드리면 오해를 할 만한 반응이 어떻게 오냐면 아니 당신한테 이은하가 왜?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 그러면 아,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이게 참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 딴에는 마음의 성의를 보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귀찮아도 두 개를 떠서 커플로 주자. 부부를 같이 주면 사모님이 이해를 하시겠지 했더니 또 어떻게 그 제가 싱글이라 그러니까 이게 오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 뭐라고 오는지 아세요? 목도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사모님한테 보내고 나면 그다음에 같이 커플로 보내면 아니 이은하고 왜 나한테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응이니까. 그럼요. 회장님만 주면 아니 왜 당신이 젊은 예쁜 가수가 왜 당신한테 이거 줬어? 이렇게 그러면 이은하 씨 저도요 목도리 커플로 떠주세요. 우리 남편이 오해하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 자리에서 이제 근데 이제 요거 떠주고 나서는 이제 말이 없어요. 아니 그분들이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해를 확실히 풀어야 되거든요. 오해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첫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첫사랑 얘기를 하고 아, 나 이런 사랑이 있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실패한 사랑 얘기를 아유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 그렇죠. 뭐 제가 조금 먼저 쑥스러움을 달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사랑을 아버님께서 조금 말리 근데 사실 학교도 안 다니고 열심히 노래만 했어. 세상 물정 모르는 또 아버님 말씀 워낙 잘 듣는 딸이다 보니까.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신 딸이 최고로 생각하시고. 네네. 그럼 이제 음악을 했던 친구니까는 이제 뭐 그러니까 저는 이효리 보면 부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기 내는 것도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용기를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그게 그럼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1년을 만나다가 이제 드디어는 은하를 주십시오 소리 나오자마자 예전에 집안에 보면 왜 거실에 보면 이만한 크리스탈 재떨이 있잖아요. 네. 그걸 던지셨어요? 그게 바로 날아가가지고 이거는 넘버3에서 나온 장면인데 정말 진짜 그거를 던지셔가지고는 머리에서 막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화내는 걸 뵌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해 그러면 저는 밤새 뭐 팝송 외워 그러면 네 그러면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저를 가리키셨기 때문에 말이 법이었는 말씀이 법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거의 저희 아버지가 눈이 좀 작으신데 이게 정말 눈동자 다 이렇게 뒤집혀서 왜 딱 하얀자만 흰자만 보이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봐라고 그러면 대체더리가 날아가서 이 친구가 이게 하여튼 피가 터져서 막 줄줄 흐르는데도 또 그래도 그러고 버틸라고 그러는데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뭐 매니저들이 와서 말리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제가 사실은 왜 자식이 기는 부모 없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좀 너무 놀래가지고는요. 그게 24살, 5살 때네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다 보니까는 제가 안 하겠다고 제가 제가 아이고. 먼저 손을 든 거예요. 자식을 이긴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네. 그런데 사실 그게 정말 결국 이렇게 혼자 살게 만든 마지막 사랑이셨잖아요. 아, 뭐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 아, 뭐 꼭 뭐 꼭 그렇다고 보는데요? 근데 전 사실 그러니까 뭐 예,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뭐 좋은 분들 인연도 있겠지만 저는 그 첫사랑 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그때 용기 냈어야 돼 그러니까. 싶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친구는 잘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잘 살고 있으니까는 뭐 근데 저는 그것도 아마 저의 저의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얼떨결에 갔어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뭐 제 운명이 이건가 보죠. 네. 그렇게 아니, 생각을 해요. 음악하고 일단 사신 이제 어떤 결과가 된 거니까. 음악하고 결혼하셨네요. 네, 음악하고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자 이쯤에서 뭐 지금 아까 그 밤차도 너무 힘차게 불러주셨는데 혹시 한 곡 더 나오신 김에 가능하실까요? 아 뭐 너 뭐 노래 제가 너무나 언제든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거 저의 진짜요? 예. 예. 이 노래 뭐냐면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와우. 아, 저도 좋아하는 노래. 아니 이 노래를 딱 내놓고 이은하 씨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한테 맨 처음에 물어봤어요. 김보아 씨 이 노래 히트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들어봤는데 너무 내 감성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트 된다. 촉이 떠갔던. 거 봐요. 히트 됐잖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번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예. 아,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박수. 예. 아, 너무 좋아요. 네.
속에 감안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은 말이죠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런 눈빛 가질 수 없어요 미소를 대단하다. 너무 좋아요. 시청자분들은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이게 참 그게 안타깝네요. 네, 저희 막 소름 현장에서는 정말. 울림이 너무나 커서 진짜 저 홍종석 기자처럼 야, 이게 소름이 쫙 돋는데. 아니, 아침에 이렇게 목욕탕에서 부르는 듯한 울림성을 가진 분의 네, 이 소리를 아침에 들을 수 없거든요. 정말 감동적인데. 네, 정말 이렇게 히트곡도 많고 그리고 또 1970년대, 80년대 디스코의 여왕으로 맞아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9년 연속 10대 가수상은 맞아요. 물론 가수상을 차지했던 우리 이은하 씨가 생활고를 생활고를 겪으셨다고 그래서 아니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 제가 사실 이제 그 파산을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이제 재판을 하는 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뭐 사업도 한다고 해보고 저희 아버지가 또 그 뭐 사업 조금 실패하신 거죠? 뭐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습을 하느라고 조금 겪었습니다. 조금이라고 하시지만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잘 마무리가. 네. 뭐 다행히. 마무리는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게 시간이 좀 다른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많이 시일이 좀 한 6개월 정도 걸릴 게 저는 한 1년 6개월 거의 한 2년가량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저 건강상에 약간 좀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 제가 그러니까 파산 중에 또 회생으로 갔다가 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밤차 부르다가 이제 뭐 무대에서 많이 자빠지고 뭐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누락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아팠던 이제 그 부분이 그게 이제 나이가 또 있다 보니까 또 갱년기 뭐 내지는 이제 이런 거랑 막 합쳐져서 그래서 이제 아프니까 스테로이드 이제 그런 그 약을 좀 많이 복용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아주 많이 이제 힘들 때는 이제 주사를 맞거나 근데 이제 그게 횟수가 잦아지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쿠싱 증후군이라는 그걸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근데 이제 갑자기 수술을 정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을 권장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제가 재판 중에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제가 파산을 했다는 거는 저한테 또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렇죠. 판사님 제가 좀 아픈데 좀 수술 좀 하고 오면 안 될까요?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저를 또 믿고 주셨던 그분들한테 나 좀 갔다 올게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일이라도 들어오면 이자라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성의를 보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몸만 보살필 수 없는 왜냐하면 수술을 하면 보통 3개월에서 그럼요. 6개월 근데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척추 분리증하고 좀 이게 좀 굉장히 좀 깊어요. 그래서 원래는 집행이 짓고 다니는 할머니 딱 그 허리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제 분재 꺾어 놓듯이 제가 완전히 몸이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수술도 못해 아프면은 그냥 뭐 응급실로 가서 이제 주사 맞고 이제 공연 내려가거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나름대로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보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파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 모습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쿠싱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얼굴에 변형이 오는 게요 이렇게 문 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아톰 모양 배볼록 나오고요. 이렇게 이티배 모양 이상하게 그러니까 배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낳고 나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자신감 있게 노래 부르던 사람이 근데 동생이 이제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거는 알려서 그분들하고 공감을 해라. 맞아요. 병은 자꾸 소문을 내라. 그렇지. 그래서 하는데 솔직히 지금도
창피하게 많이 창피해요. 아니 근데 용기를 내신 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조금 보태서 네. 설명을 드리면 제가 사실 이은하 씨의 그 사진을 봤어요. 네. 기자들은 확인을 합니다. 아, 허리 아프다는데 진짜 아픈 거야? 근데 정말 척추 분리증이 뭐냐? 척추 분리증이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네. 위에 허리가 아래로 미끄럼 타듯이 쓰러져 반 내려다 멈춰 있어요. 정말 이렇게 꺾여져 있더라고요. 사진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국립의료원에서 그렇게 센 어떤 진통제를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네. 그거를 말하자면 너무 심하다 고통이 하니까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을 하면 좋은데 네네. 어떻게 이자라도 벌어볼까 공연을 그러니까. 하고 수술도 네. 못하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쿠싱 증후군 얘기하셨는데 원래 네. 지금 아니 가수가 왜 이렇게 관리를 못해가 아니라 부작용 자체가 얼굴이 달처럼 동그래지고 네. 말하자면 팔다리 빼고요. 네네. 이 몸통 부분, 목, 몸통 이런 데 다 네, 아톰배 말씀하셨는데 이 복부 네. 이런 데 저절로 네. 막 지방이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근데 그래도 계속 운동을 네. 하셔서 최근에 막 십몇 킬로 빼셨죠. 예. 그래서 열심히 지금 계속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식사도 좀 양을 네, 많이 네, 줄이고 네, 운동도 네, 하고 네, 네. 선생님들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그래서, 전국에서 많이들 알려주셔요. 네. 그래서 좋은 말씀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을 소문을 내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도 정말 보신 분들이 처음에는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울기도 너무 많이 예. 화면을 딱 트는 순간 예, 예. 딱 보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쿠싱 증후군이 뭐야? 예,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 예.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예. 근데 쿠싱 증후군이 예. 좌우 신장 위에 한 쌍 있는 내분비기관에 네.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러니까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네네네.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쿠싱 증후군은 남성보다 여성의 그 8배가 더 그렇구나.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예. 있고요. 예. 그리고 보통 3, 40대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예. 자, 오늘 저 김보아 씨는 이제 이은하 씨와의 그 인연 때문에 오늘 네, 함께 네, 하셨잖아요. 네, 네. 지켜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아우, 진짜 지금도 네. 너무 안아주고 싶고 그러니까. 박수 쳐주고 싶고 네. 친구야, 보통 반갑다. 어려움이 있으면 네. 그냥 자꾸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네. 용기 가 없잖아요. 예. 근데 옛날보다 소리통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약간의 그 뭐 일단 쿠싱 증후군을 통해서 약간 붓긴 하셨지만 네. 이게 몸이 좀 이게 좋아지면 울림통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목소리를 훨씬 더 강해지신 거예요. 성악을 시작해 볼까요? 호소력이 쓰셔졌어요. 네. 이제는 이게 호소력 있다 그랬는데 밖으로 이렇게 자꾸 나오셔서 본인을 표현하시니까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신 있게 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이 옷핀 하나 꽂아놓고는 이거 어떻게 어쩔 예. 줄을 몰라하는 예. 게 제가. 창피하긴 해요. 사실은. 앞으로 이제 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이제 생방 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냥 시간이 훅 지나가요.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 건강 상태랑 아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많이 좋아졌고. 아, 예. 다행입니다. 10월 달에 또 그 예. 대구에서 또 콘서트를 해요. 아유, 예. 대구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는 그 와달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콘서트를 네, 네. 또 이렇게 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까지는 네. 앞으로 한 20kg 정도 더 빼고 제가 10kg 이제 뺐는데 예, 예. 조금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네. 빨리빨리 해서 여러분 예. 그냥 뭐 옛날 이은하로 다시 돌아가도록 10월이요, 최선을 10월, 다해서 10월이라고 그러셨죠? 네, 10월달까지 예. 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딱 박혀있기 때문에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10월에 맞춰서 네. 딱 감량하시면 네. 굉장히 또 멋있는 모습으로 맞아요. 대구에서 성공하고 나면 이제 서울에서 해야죠. 대구에서 네. 그 모습 저희한테 좀 사진을 보내주시면 당연하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아, 오늘 이런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프로다운 모습 그럼요. 노래를 위해서 밤을 새서 지금 나오셔서 네. 멋진 노래 두 곡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도 왕성의 활동하면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 정말 설렜어요. 오늘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네네. 첫사랑 기억해 주세요. 네네네. 자 오늘 이은하 씨 그리고 김보아 씨 홍중성 기자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dy,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club hopping, finger popping. This party's never stopping. 이번에는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드리는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인데요. 박수유 네. 산업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에어컨 없이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더위가 이어지고 없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료 걱정도 하는 이 와중에 최근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이 국무총리가 전력 관련 주무부처에 이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 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시적 누진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 실제로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산업부는 2016년 말 누진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섣불리 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이 총리의 지시로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들을 대상으로 인하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부는 또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개시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개시별 요금제, 좀 생소한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요금제죠? 네, 개시별 요금제란 이 계절을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건데요.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이미 적용하고 있지만 주택용은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용은 아직 가구별 실시간으로 사용한 전력량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개시별 요금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21년에는 세종시 전역에 개시별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실시간 전력 사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가 현재 537만 가구에만 설치돼 있어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이 계량기를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런 보완책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당장 우리가 전기료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이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실외기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실내에 있는 에어컨에 대한 관리는 잘하고 계시지만 막상 외부에 있는 실외기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실외기 공기 배출구에 먼지나 물건이 쌓여 있으면 이 더운 공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냉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뜨거운 햇볕에 실외기가 노출돼 있으면 열을 받아서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실외기에 내리쬐는 햇볕을 막아줄 그늘을 만들어주거나 물을 뿌려서 과열을 막으면 에어컨의 냉방 효율이 10에서 20%까지 상당히 높아지면서 전기요금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40도에 달하는 실외기와 연결된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이 소모된 전력은 2.69kW였지만 실외기에 차양막을 씌우고 물을 뿌려서 이 32도까지 식힌 후에 다시 가동했더니 2.11kW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략 22% 정도의 전기를 아낀 셈입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박수효 기자가 직접 취재한 네, 그런 맞습니다. 내용이기도 해서 기억에 남는데 네. 실외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다들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전기요금 아끼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이 실내기 뒷면에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겁니다. 필터가 먼저 이 막히지 않고 깨끗해야지 찬 바람이 빠르게 순환하고 멀리 도달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작동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 효율이 높아지고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커튼이 에어컨 실내기 흡입구를 가리지 않게 정리해서 고정시켜주는 것도 에어컨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전기료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에어컨 네. 관리도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밖에 또 에어컨 우리가 작동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에어컨은 처음에 강하게 틀어서 이 실내 온도를 최대한 빨리 낮춘 뒤에 이후에는 적절한 온도로 유지해야지 전기요금 절감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망 온도의 경우 26도로 설정하면 과도한 냉방을 방지하면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냉방병도 막을 수 있는 데다 전기요금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이제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네. 필요할 때만 에어컨을 켜고 끄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쵸. 이건 어떨까요?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전기요금이 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에어컨의 경우에는 이 8시간 지속해서 작동시키는 것과 2시간을 켰다가 1시간을 쉬며 6시간을 운영할 때 이 사용되는 전력 소모량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8시간 지속해서 틀어놓을 경우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또 에어컨을 켤 때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풍기 바람을 타고 에어컨의 냉기가 빨리 퍼지면 실내 온도를 낮추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선풍기를 함께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실내 희망 온도를 1, 2단계 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자는 방은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에다 에어컨을 틀고 예. 방에다가 선풍기를 놔서 거실에 있는 찬바람을 이렇게 안쪽으로 좀 집어넣는 방법. 이런 걸 쓰니까 또 효과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기료 걱정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에어컨이나 이 냉방기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오는 게 냉방병 걱정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냉방병은 이 흔히 실내외의 기온차가 커져서 발생하는데요. 실내 온도를 이 에어컨으로 너무 낮게 설정한 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그 과도한 실내외 기온 차이에 적응을 못하면 자율신경계가 지쳐버리기 때문에 냉방병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냉방병은 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두통이나 콧물, 재채기, 코막힘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몸이 나른하고 쉽게 피로해지며 손발이 붓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소화불량과 설사를 하기도 하고 여성은 생리통이 심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참 아이러니하죠. 예, 날이 너무 더워서 밖에 오래 있으면 열사병에 걸리고 네. 실내 들어와서 에어컨을 켜면 냉방병에 걸리고 참 여름은 이래저래 쉽지 않은 계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냉방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실내 온도를 25에서 26도로 적절하게 조절하면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됩니다. 장시간 에어컨에 노출돼야 하는 환경이라면 긴 소매에 덧옷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이 맨손 체조나 가벼운 근육 운동을 수시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항산화제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 섭취를 늘려 비타민C를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저희가 알려드렸던 전기료 절약법 그리고 냉방병 예방법까지 잘 숙지하셔서 보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달콤해 보이는 레몬이지만 이 먹어보면 신맛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는데요. 하자가 있는 상품을 교환하도록 만든 법을 미국에서는 레몬법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고장이 반복되는 차량은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해 11월 도로를 주행하던 중 타는 냄새가 나서 급히 차를 세웠다는 이모 씨. 8개월이 지났지만 보상을 받지 못해 아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떨림 현상이 있어 정비소를 찾아 일부 부품을 교체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비스센터 연락을 하니까 본사로 하라. 본사 또 연락하니까 뭐 또 서비스센터랑 서로 핑퐁을 치고 해가지고 또 반응이 없어가지고. 내년부터 차량 고장이 반복될 경우 아예 다른 차로 바꿔주는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중대한 하자는 두 번, 일반 하자는 세 번 발생해 수리를 했지만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환할 수 있습니다. 환불도 가능해 승용차 평균 수명 거리를 15만 킬로미터로 보고 하자 차량의 주행 거리에 비례해 환불 금액을 결정합니다. 개최를 하면 중개부에서 제작자와 소비자의 말을 다 들어보고 총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교환을 원하는 차주들은 5단계에 달하는 중재와 심리 과정을 거치려면 최대 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채널A 백수호입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윤욱의 굿모닝 8월의 첫 번째 날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